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3일 오후 6시입니다.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 어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서 61명이 확진되었는데 이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대상자는 단기 체류 외국인, 뭐 여긴 중국인도 포함되어 있고 중국인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다 중국인이겠죠. 단기 체류 외국인 309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더니 그 중에 61명이 확진자로 나타났습니다. 그 비율은 5명 중에 1명, 즉 19.7%, 막 20%입니다.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분들이 출발하기 전에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비행기 타고 오는 그 안에서 감염이 됐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중국에서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지 이거 좀 앞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자 중에서 약 20%가 양성 나왔다. 이 비율은 지금 외국인 전체 입국자 몇 달 전에 입국자를 상대로 했을 때의 비율보다 수십 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양성률이 많을 때 한 1% 됐어요. 보통 0.2, 0.3%인데 20%가 확진자다, 양성 반응이다. 어마어마합니다. 역시 중국 안에서 지금 무지무지한 속도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14억 인구 중에서 어느 정도 지금 감염됐을까요? 반이 감염되었다고 하면 그 숫자가 7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사이 외국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그저 기억하기도 싫은 70여 년 전에 한국전에 개입한 중공군의 인해 전술을 연상케 합니다. 이 코로나 인해 전술입니까? 이 사람 숫자가 많다는 것은 이 대단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20%라는 숫자는 결코 과장된 게 아닌 게 이탈리아 밀라노에 도착한 이 중국발 항공기의 탑승자의 약 60%가 확진자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중 한국 대사관, 뭐 공사관, 영사관 여기 근무자 중에서 요 며칠 사이에 확진된 사람이 60%나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염 속도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빠른 듯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게 막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유럽 국가는 이탈리아를 빼고 아예 막 포기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사람에 대해서도 별도 검사 안 한다. 그래서 자유방임에 맡겨버렸습니다. 근데 한국, 싱가포르, 일본, 인도, 미국. 미국은 중국발 승객인 경우에는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이게 좀 정치적인 면이 있습니다. 반중 정서가 강한데 이런 데는 왜 중국 사람 규제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여론이 들끓으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유럽 국가는 뭐 하여튼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작년, 재작년부터 유럽 국가는 거의 방임, 자유방임 체제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새삼 중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중국 관광객들이 앞으로 상당히 한국에서는 눈총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중국 관광객 숫자를 이게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건 별도의 문제입니다. 중국 관광객 숫자는 2019년 통계에 따르면 1억 7천만 명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직전이니까 그때가 제일 많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억 7천만 명의 국민이 세계로 쏟아져 나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해외여행의 물결이 한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 이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넘쳐날 때 그걸 공항 규제만으로 과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죠. 우리로서는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2000년 초에 그때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를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차단하지 않아가지고 초기 확산을 막지 못했다 하는 비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19.7%. 그런데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이 비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더라면은 앞으로 어쨌든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국을 이웃으로 두었다는 게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란 거대한 시장이 1992년 국교 정상화 이후에 우리의 시장이 됨으로써 한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었죠. 중국도 한국으로부터의 중간재를 수입을 해가지고 그걸 제품화해가지고 파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운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정치적으로는 중국이 핵개발하는 북한 정권 편을 들었고 이제는 코로나의 확산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 했을 때 또 피해를 한번 보았고 이제 끝나는 가 했더니 다시 중국에서 대폭발을 해가지고 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좀 난감하면서 아마 한국에서도 이제 반중 감정이 더 격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말할 때 보면은 이 강한 사람들한테는 이 놈자를 잘 붙입니다. 뭐 미국 놈, 중국 놈, 일본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태국 놈이라고는 이야기 안 하죠. 필리핀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오기가 강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중국 옆에 붙어서도 이렇게 독자적 문화와 국가를, 민족을 유지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가면 반일 감정이 제일 강하다고 되어 있는데 요새 여론조사 보면은 반일 감정보다 반중 감정이 더 강합니다. 반일 감정은 그건 역사적인 것이고 상당히 관념적인 것인데 또 좌파 선동. 그런데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은 이거 중국 사람하고 부딪혀 보니까 또 중국에 가 보니까 또 한국에 온 중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 보니까 이 실제 체험에서 느끼는 반중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자가 더 강해요. 그런데 이게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게 반일 감정과 반중 감정이 하나의 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반일 감정만 세면은 한국은 완전히 좌파 선동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반중 감정이 강하니까 한국 사람들의 좌경화를 막아주는 게 반중 감정입니다. 아주 묘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일 감정 세고 반중 감정 세인데 반미 감정은 약하잖아요. 좌파들이 반미 선동을 하지만은 이 국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친미적인 국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이해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사는 우리도 한국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이해하려면은 그게 뭐 1차 방정식적인 사고방식도 안 되고 한 3차 방정식을 풀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